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.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매년 10월 11일 재미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화랑의 날로 제정했습니다. 한인 봉사단체인 화랑청소년재단이 주의회 상하원의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는데 이 단체는 신라시대의 화랑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2006년 설립됐습니다. 오늘 아침 브렌트우드팍 지역의 커피빈에서 폭발물 소동이 발생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이 들어와 배낭 속에 폭탄이 있다고 소리쳤으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남성을 즉시 체포했습니다. LA 차이나타운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됩니다. 아파트 명칭은 더 엘리시안 파크 루프트로 7층에서 14층 높이의 6개 건물로 구성됩니다. LA 카운티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 남가주 정부연합은 현재 약 1,020만 명인 LA 카운티 인구가 18년 후인 2035년에는 1,12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한인의류협회가 오는 12월 5일 열리는 의류인의 밤 행사에 맞춰 온라인 도매 쇼핑몰 런칭을 계획 중입니다. 온라인 쇼핑몰 패션 도미노는 경기 침체로 고전해온 자바시장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내년 부에나팍 오지구 시의원에 출마하는 정재준 씨가 이번 주 금요일 부에나팍 시니어센터 헤리티지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갖습니다. 정재준 씨가 출마한 오지구는 북쪽으로 아테시아 블루버드, 동쪽으로 나트 에비뉴, 남쪽으로는 크레센트 에비뉴 사이 지역구입니다. 한국상사지사협의회 키타가 내일 오렌지카운티 한미노인회 주차장에서 4분기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갖습니다. 쌀은 선착순 500명에게 제공됩니다.